폭염으로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오늘 양산은 39.2도라고 하는데 이쪽 초당서원도 예외일 수는 없지요. 옆집에 심어놓은 콩밭의 콩은 이 무더위에도 쑥쑥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이구, 지난번에 심어놓았던 미나리가 야, 이거 미나리가 엄청 자랐어요. 야, 미나리 향이 아주 좋아요. 내년에는 으아, 미나리가 야 엄청 많이 퍼졌어요. 내년 봄에는 미나리를 뜯어서 나물도 해 먹고 부쳐 먹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이건 뭐지? 이건 미나리가 아니고요. 참나물. 어? 이 미나리과 같은데 아닌가? 아, 미나리는 아니네요. 자, 밭으로 가는 길인데, 와, 참나무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풀숲이 가득합니다. 이야. 닭들은 다밥 먹으러 들어갔나? 닭들은 다밥 먹으러 들어갔어요? 감량을 따야 되는데? 영상하고 있나? 감량, 와, 고추가 그새 익었네? 고추 따가야지. 이거 고추를 따서요. 거기 전화 좀 한번 해줄래? 촬영하면은. 야, 돼? 지금? 고추가 엄청 익었어요. 새빨개, 새빨개. 이거 얼렸다가, 야, 이거 고추를 따서 냉동실에 얼려서 열무김치 같은 거할때 넣어 먹어야겠습니다. 날이 뜨거우니까 고추가 잘 익었습니다. 이거요. 고추. 이런 거는 따면 안 돼요. 멸땅님은 텃밭을 구근데 그거 지금 그걸 해야 되나? 이야. 이야, 고추는 이제 이 정도 됐고요. 가지가 있어요? 왜요? 가지도 없는 가지 따가라 하면 어떻게 해요? 이야, 이거. 고추를, 고추가, 아니, 오이가 올해는 이상하게 달렸어. 고추가, 아니, 그 오이가 이상하게 달렸다고요. 고추가, 이거 어디가 매운 고추예요? 매운 고추? 위에 꼬리 맵고 밑에 거는 안 맵고. 밑에 꼬리. 왔다가 다. 꽈리 고추는 안 심었나? 꽈리 꼬치? 예. 옛날에 한번 매운 꼬치 매운 따지 않았다가 심었어. 이거 맵잖아요. 모르지 뭐. 지금 뭐 심는 거예요? 쪽파 심어요. 아, 상추도 좀 심죠? 상추가 안 돼요. 상추는 안 돼요? 실패를 했어요. 식감만 하나가 되었어요. 근데 아버지와 딸입니다. 아버지와 딸. 조금씩 조금씩 심어야 돼요. 아버지와 딸. 아버지 상추도 심지요? 어? 고추 가져다 놨구만. 아우, 고추가 다 엄청나네, 떨어져. 엄청나. 야, 고추가 이거 봐요. 25cm. 엄청 크다. 근데 25cm. 작은 고추가 없지? 좋은 거 있지. 와, 피망. 고추가 25cm. 피망도 있어요, 피망. 피망이 잘안 됐어, 다 죽었어. 너들은 따가지 집에 가져가라, 이 막다는구나. 나무는 있는데, 감량 따가야지, 감량. 감량이 왜 없을까요? 감량이 없어요. 어떡하나. 감량이 없고,
어우, 가지도 없네요. 가지 지난주에 이 양이 다 따갔어요. 왜 오이도 없고 뭐 야 이거 고추 가지 이 빨간 고추 가지 뭐해 먹지? 아 고추 다대기 만들어야 되겠다. 응? 고추 다대기 만들어야지. 파란 거랑 썰어서. 어? 나 토마토 하나만 줬니? 이쁜 거를 하나만 줘. 그거 못 생겼어. 다 이쁜 거 없어. 응. 오이는 됐고. 요 고추 고추가 작은 것도 이렇게 드세네. 응? 그 가이 그래도 가지 쭉 주셨네. 응. 가지 깨끗한 거. 방울이. 색깔 맞췄어. 방울이. 어 방울이가 다 떨어졌어. 어떡하면 좋아. 노란 게 달고 맛있어. 노란 게 달고 맛있대요. 고추 이런 걸 따면 안 돼요. 이런 걸 따면 새빨간 거 나처럼 이렇게 새빨간 걸 따야지. 이게 뭡니까? 참 고추도 딸 줄 몰라요? 이거는 더 익어야 돼요. 파란 고추는 아직 이건 뭐 아 조목만 안 보여요? 고추 익은 게? 야야 이 고추 봐 이거. 와 그 더 던졌어. 와. 야. 와. 와 이렇게 크다? 진짜 크다. 아이고 네 집 고추인지 잘 자랐네. 뭐가? 네 심지 마. 저기 감랑이나 많이 심어요 내년에. 예? 감랑이나 많이 심어요. 감랑했어. 감랑이 올해 그렇게 잘 됐네. 그러니까 내년에 감랑 좀 많이 심어요. 감랑 가져가지 못 가져가네. 씨앗이 하나에 500원이야. 500원. 그럼 감랑을 많이 심어야지. 그놈도 아니고 500원이라고. 500원. 감랑이요? 내년에 감랑을 많이 심읍시다. 우와 빨간 방울이. 와 빨간 방울이 갈라진 건 안 되고. 고추가 지금 너무 잘 됐어요. 우와 벌써 봉이지 병이 오고 있네. 약을 하나도 이게 안 줘서 친환경 고추. 고추가 친환경. 왜 고추 조그만 게 없나? 작은 고추 따야 되는데. 멸치랑 볶을 거. 다 큰 거밖에 없네. 으쌰. 응? 애기 고추가 없어. 애기 고추. 없어, 다 주세. 응? 애기 고추가 없어요. 이런 거 따서. 뭐지? 멸치랑. 멸치하고 볶아야 되는데. 자. 고추 다대기. 뭐 오이 넝쿨은 무성한데 오이는 없어? 응? 아 됐다. 이름을 원하는 거야? 네? 어 꼬맹이 쬐끄만 거. 아. 고추 다대기는 만들어야지. 없어 없어. 큰 거는 두세 버리네. 멸치랑 그 볶으면 맛있는데 작은 것도. 작은 게 없어.
띠띠 뿡뿡 띠띠 뿡뿡 청양고추도 따야지. 근데 작은 게 청양이지? 야. 바가지가 진짜 멋지네. 남편 뭐에다 담았지? 저요? 바구니요. 바구니? 응. 이건 바구니 어디니? 그럼 뭐, 아. 아유. 진짜 꽃이 크다. 예. 어? 네. 아유, 고추가 다 맵네. 고추가 진짜 커. 자, 구독자 여러분, 고추 필요하신 분들 오세요. 1월 어제 들고 왔어요? 제가 어제 왔어요. 끝이. 우이가 다 밀라붙어졌네. 왜 그래? 왜? 이게 고추가 뚝뚝뚝 떨어지네. 뚝뚝뚝 떨어지네. 우리는 복숭아 하나도 못 먹네. 물 한 마리? 여기 가지 하나 있다. 아이고, 네. 어우, 더워. 그만 따야 되겠다. 그만 땁시다. 내일 또 따야지. 자, 오늘은 고추 땄습니다. 오이는 저렇게 꽃이 많이 폈는데 열리지도 않고요. 가지는 이제 꽃이 폈으니까 저거 열릴 때를 기다렸다가 따야겠습니다. 아, 옆집에는 고구마도 잘 자라고 있네요. 자, 이상 초당서원 텃밭에서 고추 수확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 빈말이셨어요? 빈말? 따가지 마네. 따가지 마. 여보라, 이거 담지하고 옆에 좀 서. 자, 부녀. 담지로 와. 네. 아버지한테 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 이 쬐끄만 건 더 늦겠지? 응? 응. 됐어. 주머니에다? 바구니 들기가 힘들어. 아우, 더워. 아우, 더워. 그만 따야지. 아우, 뜨거.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자, 이제 먹을 맛이 땄으니까 이제 먹을 맛이 땄어요. 아버지하고 서봐. 와, 젊었죠? 아버지하고 아우, 더워. 야, 똑같이 아버지하고 매미 소리 들어보세요. 와, 닭시들아 잘 있었나? 내일 또 계란 가지러 올게. 잘 먹어. 좋다. 안타도 잘 지켜. 당 초당서원 텃밭에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방울 땄네요. 네.